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재환입니다. 글쎄 이제 멘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멘토를 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이. 그랬더니 나보다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지식이 좀 우월한 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막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인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제가 멘토를 잘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제가 배운 그 나의 르네상스의 멘토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1300년대 중반의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유명 조각가이자 건축가였던 로렌쪼 기베르티와 그리고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나고 당대 최고의 아니면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로렌쪼 기베르티라는 조각가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피렌체 대성당,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도움을 지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조각가입니다. 원래 두 사람은 거의 동년배 출신으로 똑같이 금세공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찌게 보석 가공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술자로 성장을 했는데 왼쪽에 보이는 로렌쪼 기베르티는 처음에 일단 두 사람과의 대결에서 성공을 해서 이 사람은 부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필리포 브리넬리스키라는 사람은 두 사람 간의 경쟁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비운의 실패의 과정을 겪게 됐지만 차후에는 이 사람이 기베르티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유명한 건축가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피렌체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지하에 자기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는 명예를 누리게 되는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볼 길은 1300년대 초반부터 1500년대 중반까지 중간에 보이는 피렌체라는 지역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길은 피렌체를 로마로 통했지만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가 수도였지만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실은 모든 경제적인 부와 예술이 어디에서 꽃피게 되냐면은 바로 피렌체에서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두 조각가와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저의 멘토, 여러분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저의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1년에 피렌체에는 대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흑사병이 다시 발발한 겁니다. 무려 전체 인구의 피렌체 인구의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죽어갈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14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웃 국가인 밀라노가 피렌체를 침공을 하면서 피렌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흑사병과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피렌체가 처한 위기를 신의 노여움으로 보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바로 이 세례당에 있는 청동문을 다시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당 청동문 공고가 나옵니다. 1401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세부 규칙에는 청동을 34kg으로 만든 모형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작품의 주문자는 누구냐면 바로 양모 상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의류조합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겠다. 저건 상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문자는 상인이었고 세부 규칙은 34kg으로 만든 모형을 제출하라는 그런 그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경합을 벌리게 되는데 최후에 두 사람의 작품만 남게 됩니다. 먼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카라바조가 그린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입니다. 저기 가운데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아브라함이고요. 뒤에 목을 죄고 해서 누워있는 아이가 이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제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돼서 아주 귀여운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니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나 워낙 신앙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하는 의식을 막 하려는 순간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천사가 아들을 목을 치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어딜 가리킵니까? 저기 있는 양 한 마리를 가리키죠. 그 양이 이미 제물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조각으로 만드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일곱 명 중에서 나중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기베르티고 또 한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그 두 작품을 모형으로 제출한 두 작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만약 손을 들으면 어느 쪽에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심사위원이라 그러면 어느 쪽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좀 잘 보일 텐데 어느 왼쪽으로 손을 들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손을 들이겠습니까? 아니 심사위원이라면 표를 하나 던지시면 어느 쪽으로 던지시겠어요? 에? 왼쪽에. 아무래도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양각 작품이 좀 뛰어나죠. 좀 뛰어나서 저도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투표를 한번 해봅니다. 항상 투표를 해보면은 왼쪽이 한 3분의 2가 나오고 오른쪽이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생각을 저도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보면 왼쪽에는 34kg을 다 썼고 오른쪽에는 27kg으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대야 되는 주인공들이라면, 주문자라면 여러분들은 왼쪽 걸 했겠습니까? 오른쪽 걸 했겠습니까? 어느 쪽에 있으니? 다행히 청동이 적게 들어가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의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문자인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덜 들어가는 작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은 브루넬레스키, 오른쪽은 기베르티 작품이 등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브루넬레스키는 결국 가서 기베르티와 결승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주문했던 주문자들은 브루넬레스키를 달래기 위해서 기베르티와 같이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브루넬레스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떠나고 말죠. 그래서 나머지 작품을 혼자 기베르티가 제작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당에 가시면은 세례당 분이 저런 식으로 장식돼서 오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베르티와 경쟁을 했던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던 브루넬레스키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거기서 좌절했었으면 만약에 그 삶은 끝났을 겁니다.
그의 명예도 없었을 거고요. 자, 그러나 기베르티는,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를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체류하는 기간이 1401년부터 1420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유적을 발굴해서 로마 문화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로마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저것들이 지어졌고 거기에 기술적인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9년을 연구를 했는데, 물론 중간에 몸이 아파서 1407년에 일시적으로 귀국했고 1418년에 두오모 성당 도움 제작 시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두 번을 빼고는 모두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한때 유물 도적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간 기억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19년 동안 로마의 건축물과 예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연구했던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판테온이라고 그래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든 신을 위한. 여러분들이 보면은 천정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13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둥근 형태의 지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연구를 한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로 돌아와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돔이 무려 1418년인가요?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6년, 무려 17년 동안의 시간을 걸쳐가지고 이 작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저게 기중기로 올려서 뭐 벽돌 쌓아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했을 텐데,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저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가서 보면요, 무려 높이가 116.5m입니다.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보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딱 절반의 높이입니다. 무려 층계가 올라가는 게 463계단이 돼서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내부로 본 성당 내부인데요. 저 위에 꼭대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 높이가 지금 45m거든요. 저 위에를 올라가 줘야만이 어찌 됩니까? 위에다가 높은 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둥그런 천장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안이 뭐냐면은 저기에다가 받침대를 나무로 설치를 하고, 비계라고 전문용어로 그러는데, 나무를 층계를 하나하나 설치를 해서 저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기까지 비계를 쌓아 올린 나무를 구하려면은 피렌체 근처에서는 나무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안으로 등장한 게 아주 재미있는 안인데, 저기를 흙으로 다 이렇게 쌓아 올리라 그러는데,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다가 황금으로 만든 동전을 몰래 숨겨놓으면, 건축이 다 완성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은 황금을 하나하나 꺼내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흙을 파낼 것이다. 그 안을 냅니다. 근데 그 안도 결국 가서는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등장한 게 누구냐? 그때 등장한 게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비계도 필요 없고 흙도 필요 없고 자기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짓겠다고 해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믿질 않죠. 그게 1418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관들이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계속 해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거를 심판관들한테 믿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브루넬레스키가 달걀이죠, 계란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세우기를 얘기를 합니다. 심판관들이 하나하나 세워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심판관들이 세우질 못합니다, 계란을.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제일 밑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세우게 되죠. 여러분은 이 얘기가
결국 가서 미국 대륙을 발명한 콜럼버스 얘기로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100년 이전에 이미 브루넬레스키가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 안이 채택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부르는 두오모 대성당의 도미,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독해져라.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시대, 여러분들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면 보티첼리 이런 화가나 예술가들이 살던 그런 아름다운 시대만을 상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디 시인과 예술가만이 살던 천국이 존재합니까? 그거는 실상을 잘못 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건너가는 중간의 징검다리의 시대였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몰랐던 시대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필자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된 것도 그게 모티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현재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우리는 선진국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성장이죠.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선진국에 들어서지도 못했는데 선진국병에 이미 걸려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 앞에 등장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새로운 산업, 4차 산업에 발도 들여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의 산업은 어찌 보면 베끼기에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베껴서 상업화에 성공해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고요. 그게 타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산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좌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직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또 여러분들을 이 사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들이죠. 어쨌든 이러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존을 하시려면 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어찌 실패가 죄입니까? 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단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결국 가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지만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또다시 일어서서 뛰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TV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매체에서 많이 합니다. 어설픈 위로는 절대 가까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아프다고 그 위로의 위안을 받고 그래 나 됐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래에는 완벽한 지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미래에 가본 사람이 있냐고요? 시간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앞으로의 시간은 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신이 만들어낸 시간을 인간이 알 수 있다고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완벽한 지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전해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르네상스 멘토들한테서 배운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답을 찾아서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펙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해서
내 진정한 민낯을 여러분들 면접관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조들한테 지혜를 배우는 역사와 그리고 문학작품을 통해서 읽는 상상력,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될 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